조병과 신세계로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인이 사무소를 찾아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고 좀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의뢰인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셨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상간녀랑 집 짓고 살고 별 난리를 다 겪으면서도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너무 심한 일을 겪어서 아직도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려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른 여자랑 아예 살림을 차렸죠.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리라 믿으며 기다렸지만 젊은 시절 남편이랑 아이 키우면서 집 짓고 살자고 약속한 터에 상간녀와 같이 집 짓고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 남자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이 너무 적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해봤지만 제 연락을 무시했어요. 5억? 아니 재산이 얼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뭐야, 당신 뭐하러 왔어? 여보, 합의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이건 아니잖아, 진짜. 여보는 무슨 여보?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 못 간다면 어쩔 건데? 아우씨, 이게 진짜 확 싸버린다, 응? 섞어져. 그래도 반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겁이 나서 이제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연락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해요. 이 사건은 김 변호사랑 같이 하겠군. 이거 완전 선 넘네요. 아내에게 공기총을 쏘겠다고 위협을 하다니. 그러게요. 의뢰인이 완전히 겁에 질리신 상태입니다. 아, 무슨 이런. 재산도 상당 부분 숨기고 있을 것 같네요.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 그쪽에서 재산 목록 제출을 제대로 해줄지 의문이네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변호사님,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오셨는데 다짜고짜 변호사님 만나야겠다고 버티고 계세요. 아,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당신이 조인섭 변호사요? 네, 그렇습니다만. 나 그 김복순 전 남편인데 내 전 마누라가 당신을 선임했더라고. 네, 제 의뢰인이십니다. 5억이나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지. 뭘 더 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해? 내가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 당신은 나를 못 이겨. 대법원 판례를 바꿔서라도 내가 이길 거요. 나는 끝까지 갈 거요. 그렇게 하시죠. 뭐야? 괜찮은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데 저러죠?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그러시죠. 살펴가세요. 이건 꼭 승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꽤 나오네. 땅도 있고 집도 지었고 이것만 해도 최소 억은 되겠는데. 근데 여기 1억이나 한 번에 빠져나간 건 뭐지? 어디다 한 번에 1억이나 썼지? 아, 상대편 변호사 착수금이구나. 이야, 착수금만 1억. 비싼 변호사 썼다더니 진짜 비싸긴 하네. 하지만 어쩌나, 외도에 폭력에 총으로 살해 협박까지 해놓고 비싼 변호사만 쓰면 그 죄가 다 없어지나? 어르신, 그 1억은 당신이 평생 동안 쓴 돈 중 가장 아까운 돈이 될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일. 우리 측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잘 제출했고 이혼 사유가 남편 측에 있음이 잘 확인되었다. 원고 측 자료 잘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협박 등 남편 측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것 잘 봤고요. 그러나 남편 측은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 측은 재산 목록 왜 제출 안 하셨나요? 그게 가장 시급한 자료인데 그걸 봐야 재산 분할을 빨리 끝낼 텐데요. 아, 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열린 재판은 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아니, 이렇게 끝인가요? 재산을 어디에다 숨기려고 시도 중인가? 안 될 텐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시게요. 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재산 목록 제출을 하지 않았고 재산 조회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일부러 이러는구나.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거야. 조 변호사님, 남편 측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니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시간이라도 끌려는 것 같아요. 지쳐서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작전이군요. 의뢰인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안 그래도 점점 지쳐가고 계세요. 저런,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겠네요. 당장 과태료 명령 신청합시다. 1,000만 원 내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남편 측은 그제서야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아, 드디어 제출했군. 그러나 다음 재판일, 남편 측은 또 다른 부분에서 질질 끄는 것이었다. 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쳐갔다. 변호사님, 저 그냥 5억만 받고 끝내야 하나 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재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재판을 종결해 주십시오. 에? 무성의하다뇨? 사정이 있어서 자료 조사가 빨리 안 되어서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고 측의 말이 맞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 늦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재판 종결하세요. 결국 상대 변호사는 판사님의 분노를 사고 말았고, 그것만은 이제 막 자료 조사가 빨리 되고 있으니까요. 제 재판 기일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남편 측 변호사는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결국 한 번 더 재판 기일이 잡혔으나 그 뒤 바로 선고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고 재산 분할로 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세요. 위자료 3천, 재산 분할 8억 5천으로 판결 선고되었다. 합의서 작성했을 때 받은 5억까지 합치면 총 13억 8천을 받아가게 된 것이다. 남편은 분노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남편 측 패소,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5억만 받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나한테 나쁘게 해도 주부로만 살다가 혼자 사회로 나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당하고만 살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회에 부딪혀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할 몫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네, 이제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셔요.